어떻겠습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Hi everyone, I'm Kaylin Shin.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콘서트 온 것 같아요, 콘서트. 사랑해요. 네. 자, 네. 오늘이 어버이날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Mother's Day, Father's Day 이렇게 따로따로 챙겼었는데요. 아, 미국에서는요? 네. 그렇죠. 이렇게 어버이날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꽃도 세이브 되고 돈도 세이브 되고요. 그렇죠. 캐리쌤 아침에 어머니, 아버님께 그 카네이션 달아드렸나요? 당연하죠.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썬킴과 케일린이 네. 여러분들의 자녀잖아요. 어, 그렇죠. 네? 저는 자녀일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다 제 그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런 아니,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 썬킴과 케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카네이션을 준비했거든요. 오! 자, 하나씩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딸인 썬킴과 케일린 여러분께 카네이션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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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받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어머니. 네 어머니. 고맙다 아들. 어머니.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께 다 저희가 카네이션을 나눠드렸는데 어버이날 분위기 좀 나죠? 네. 자 그럼 우리 따뜻한 어머님의 아버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영원 알다 윙잇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영원 알다 윙잇! 자 여러분들 영원 알다 윙잇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9시 반부터 10시까지죠. 하지만 on Saturdays 토요일에는요. 8시 반부터 11시까지 재방송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런 여세면은 정말 저 영원 알다 윙이 연말에 방송 대상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타야죠. 그럼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어버이날인데요. 네. 정말 뜻깊은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요? 네. 바로 며느님과 시어머님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잡으시고 어느 분이 며느리신가요? 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곡동에서 온 김은경입니다. 네. 어머님은요? 저도 한 집에 살아요. 오. 지금 그러면 결혼하신 지는 몇 년 되셨나요? 10년? 네, 10년이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 저기 시어머님과 며느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고부 갈등이잖아요. 혹시 고부 갈등은 없으신가요? 저희요? 없어요. 이야, 그 비결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냥 조금씩 다 양보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 영원 알다 윙인을 또 아시고 또 참가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며느리가요. 같이 가자고요. 오! 저 마이크 좀 며느리님께네. 네. 저희 프로를 자주 보시나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그 유익한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고요. 그래서 직접 와서 보고 싶었어요.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들. 이야. 저도 다음에 결혼해서요. 꼭 시어머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오고 싶네요.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아니 그런데 아까부터 네. 오는 켈리 선생님. 네. Why are you so serious? 왜 이렇게 심각해요? 그럴 일이 좀 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있어요. 시어머니를 원하세요? 네. 제가 해드릴까요? 일단 남편이 필요하죠. 남편이요? 아니, 아무리 남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지금 심각하세요? Why are you serious?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의 패턴이죠. 네. 네, why are you 뭐뭐가요? 정말 간단한 패턴이거든요. 쉽지만 입에 잘 안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많이 연습하시면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뭐뭐이세요? 하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간단하게 why are you? 이렇게 해볼까요? Mm-hmm. Why are you? 오, 잘하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why are you serious? 해볼까요? 시작. Why are you serious? Sun Kim, mm-hmm. why are you serious?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Oh, want some help? It's okay. Okay. Why are you serious?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하신 거예요?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숙제해야 돼요. Oh, want some help? 도와드릴까요? It's okay. 괜찮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문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딱 문장을 봤을 때요. 네. Want some help? 뭐가 많이 생략된 것 같아요. 그쵸. 원래는 Do you want some help? 인데요.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생략하는 것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do you는 많이 생각을 마시는 게 아니고 do you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무도. 갑자기 네. 그래서 do you를 생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구어체에서는 want some help? need help?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요것만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 do you want some help인데 원래는 do you 빼버리고 want some help 이거 이 자체가 도와드릴까요? 이거거든요. Mm-hmm. 저희 두 사람의 외국인 그 관광객이요. 와우, 경복궁. Oh, where is the 청와대? 아, 낙수궁? I don't know. Oh, 정로 이가 oh. 이가 산다. Oh, really, 정각?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은?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또 예문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why are you 다음에는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형용사 adjective가 오거든요. Why are you serious도 형용사죠. 그렇죠. 성윤 선생님 네. 기분 좀 좋게 좀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put your hands up.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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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깔아라. Okay, well. Son, what? Why are you excited? Uh-huh. Because I'm having a concert. Oh, yeah. Why are you excited? 하면 어머 기분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정말 그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be excited라는 형용사가 우리가 저기 사전 보면 흥분이 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흥분됐다라는 거 뉘앙스가 좀 나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be excited은 very, very, very happy의 뉘앙스죠. 그렇죠.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를 I am excited, he is excited, why are you excited?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되죠? Why are you excited? 그렇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답이 있어요, 저는요. 아, 그래요? 네. Why are you here? 죄송합니다. 네. 네, why are you here? 라고 하면 아니 지금 여기에 왜 오신 거죠? 근데 약간 요거는 뉘앙스가 올 곳이 아닌데 왜 와 계신 거예요? 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죠. 네. 네. 뭐 그런 말은 쓰실 일이 별로 없겠지만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오시면 안 될 분이. 이걸 어떻게 되죠? Why are you here? 혹은 정말 뜻밖의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Why are you here?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께 최면 걸어드리겠습니다. 뾰로롱. 지금부터 조인성과 송혜교예요. 오빠야. 이리 와. 내가 너의 안내가 돼드릴게. 오빠야, 왜 그래? 여러분, 송혜교랑 조인성이라니까요.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in a hurry? 여러분 저기 바쁘니 많은 분들이 그냥 in hurry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in a hurry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냥 묶어서 외워주세요. Why are you in a hurry라고 하면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왜 이렇게 바삐 움직이세요? 라는 뜻이죠. 일단은 in hurry가 아니라 in a hurry거든요. 요것만 해볼까요? in a hurry 세 번만 시작. In a hurry, in a hurry, in a hurry. 그런데요, 발음하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어가 연음이 돼요. 그래서 in a hurry가 아니고요, in a hurry가 되는 거죠. 네. 네. 오늘따라 우리 캐리 선생님이 인어 공주 같이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in a hurry죠. 아 웃겼어요, 웃겼어요. 몰빵올 뿌롱. 없어지라고요? 아니, 사라지라고요?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가 영어로 Why are you in a hurry죠. 빨리 가자. 오케이. Why are you in a hurry? In a hurry죠. 네. 오케이 선생님. 해교 씨, 이러면 안 돼요. Why are you mad at me? Because you're too pretty. 네, why are you mad at me? 라고 해서요. 왜 저한테 화나셨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 mad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화났다, 화난 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정신이 나간 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mad at somebody는 누구누구한테 정말 화가 났다는 말이고 mad about somebody는 누구를 정말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너무 정신이 나간 거죠, 그 경우는. 네, 너무 좋아서. I'm mad about you. 그러면 게일린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mad at some Kim이 되는 거죠. 화났네. 자, 그러면 이것만 연습해 볼까요? 나는 당신 때문에 화가 났어요는 I am mad at you. 자, 여러분들 연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당신 왜 그랬었어요? 정말 당신 때문에 화가 나요. I am mad at you. 화가 안 나시는 분이 즐거워하세요, 지금. 자, 우리 케일린 선생님께서 연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송혜유 씨. I am mad at you. 오, 조인성 연기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젖 먹던 힘까지 지금 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장면 보셨죠? 날 건드리지 마세요. I am mad at you. 이렇게 하시니까 머리가 막 이렇게 떨려야 되는군요. 해볼까? 시작. I am mad at you. 왜 저한테 화나세요? 화내세요가 영어로 Why are you mad at me? 가 된 거죠. Why are you 난 통째로 그냥 입에 익숙하게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너허리 뭐 하시는 거예요? Why are you doing this?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이죠? 이거 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어로 시작. Why are you doing this? 물론 동작도 되지만요. 예를 들어 남녀가 헤어졌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라는 표현도 Why are you doing this? 라고 하셔도 돼요. 네. 혜교 씨, 난 더 이상 혜교 씨랑 만날 수가 없어요. Why are you doing this? 이러지 말아요.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면서 지금 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가 영어로 뭘까요? Number one, why are you serious? Number two, why are you excited? 정답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켈리 선생님, 네? 우리 다음 코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여러분 With Use It 코너인데요. 아, 여러분들 5월 8일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특집 노래를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라는 곡 다 아시죠? 네, 그 곡을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일단 그럼 우리 버전으로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네, 아빠 힘내세요 부분을요. 우리 아빠들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래서 엄마 힘내세요도 같이 한번 반복을 해서 불러보는 게 어떨까요? 아빠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 엄마 아세요, 지금.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우리나라 버전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일단? 네, 근데 저요, 네. 리퀘스트가 하나 있어요. 리퀘스트 뭐예요? 저기 강연이와 함께 부르면 안 될까요? 아, 좋아요. 강연의 학생. 그러면 뒷부분 아빠 힘내세요 이 후렴 부분 부를 수 있어요? 네. 마이크 대고 네 해봐요. 네. 크게 불러주세요. 네. 오케이. 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들어가 볼까요? 네. 1, 2, 3, 4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이 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당연히.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엄마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텐데요. 오늘의 패턴 Why are you 뭐뭐였죠? 아주 쉽게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라인부터 해볼까요? 좋아요, 네. 무슨 일이 생겼나요? 노래까지 불러주세요, 그분. 불러드려요. 아, 그럼요, 네. 네.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네. 무슨 일이 생겼을 때쯤 아버지께서 슬퍼 보이실 거 아니에요. 물론 어머님들도 그렇죠. 그래서 Why are you sad? 그 다음에 걱정이 있는 worried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Why are you worried? 이렇게 붙여서 부르시면 돼요.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오케이. Why are you sad? Why are you worried? 까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동요예요. 제 마음이 동요되고 있어요. 네. 자,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이 부분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뭐든지 다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로 한번 바꿔볼게요. Does it feel like nothing's right? 자, right가요. 원래는 오른쪽이라는 뜻이죠. 우리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올바른 혹은 뭐 정직한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형용사 표현들이 있어요. 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크게 두 덩어리로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Does it feel like 이렇게 느껴지나요? Does it feel like? 해볼까요? 시작. Does it feel like? 한 번 더 시작. Does it feel like? Nothing's right. 뭐 일이 안 풀리는 거죠? 크게 두 덩어리로. Does it feel like? Nothing's right. 해볼까요? 시작. Does it feel like? Nothing's right. 멜로디 한번 붙여보실까요? 그 Does it feel like nothing's right?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Does it feel like nothing's right? 그 다음 후렴 부분 다 아시니까요. 그렇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부분인데요. 사실 영어에서는요. 우리는 화이팅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그건 콩글리시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힘내세요. 이런 말들이 많이 없어요. 뭐 그냥 cheer up 이 정도죠. cheer up은 보통 저기 뭐야 그 직장 동료들 사이에 많이 쓰이죠. 그렇죠. 네. 엄마 아빠에게 cheer up 이러면 좀 엄마 수고하세요. 그렇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은 I love you. 이걸로 바꿔봤어요. 네. 그래서 끝에는 I love you daddy라고만 하시면 되고요. 앞부분은 아, 너무 우울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우울하세요? 라는 오늘의 패턴을 써서 Why are you down? 이라고 했거든요. 잠깐만. 네. down은 저 밑에 있다란 말이잖아요. 우울하면 쭉 꺼지겠죠, 사람이. 네. 네, 그래서 Why are you down? 하면 아,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럼 불러주세요, 그럼요. Why are you down? I love you, daddy. Why are you down? I love you, daddy. 나중에 I love you, mommy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렇죠. 네. daddy도요, 우리가 dad, father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원래 아이들은요, 좀 귀엽게 끝에 Y자를 붙여서 daddy 이렇게 많이 불러요. 네. mommy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 아드님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자, 우리 옆에 엄마, 아빠 있잖아요. 그럼 I love you, daddy, I love you, mommy 한번 해볼게요. 자, I love you, daddy, I love you, mommy. 오, 박수세요, 네. 그럼 아버님도 I love you too 하셔야죠. I love you too. 오, 박수 주세요, 네. 자, 우리 큰 소리로 그러면 일단은 영어로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준비되셨죠? One, two, three, four. Why are you sad? Why are you worried? Does it feel like nothing's right? Why are you down? I love you, daddy. 한, 둘. Why are you down? I love you, daddy. 마음이 바꿔서. Why are you down? I love you.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전국의 모든 자녀분들 대신해 가지고 우리 이 카메라 보시고요. I love you, Daddy. I love you, Mommy. 한번 외쳐볼까요? 오, 역시. 자, 대리 먼저. 하나, 둘, 셋. I love you, Daddy. I love you, Mommy. 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코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노래도 하고 영어도 배우는 일석이조의 코너죠. Wing it! Sing it!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여러분들? Why are you serious? 아니 저한테 왜 이렇게 화내를 내시는 거예요? Why are you mad at me? 볼락 퀴즈. 저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Why are you mad about me? 케니쌤, 네. 왜 이렇게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러게요. Why are you so beautiful? 이죠. 자, 노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Excited가 영어로. Why are you excited?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Why are you 다음에는 ing 패턴이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Why are you 다음에 형용사가 와가지고 왜 이런 걸 뭐 기분을 느끼세요? 왜 이런 상태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That's correct. 네. Why are you happy? 어 그렇구나. 그렇죠. Happy, sad. 뭐 감정을 다 넣으셔도 돼요. 어,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시죠? 네. 아, 누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가 영어로? Why are you happy? 왜 이렇게 슬퍼하세요? Why are you sad? 왜 이렇게 우울하세요? 아까 배웠었죠? 아. 아하. Why are you down? 어 약간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 좀 우울해 볼까요? 다음밖에 안 들리죠? 아, 우울해. Why are you down? We are not down. We are happy죠. We're excited. We're excited.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긴장하다라는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여러분 긴장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시군요. 시킬까 봐 긴장하지 않으셨어요? 긴장을 한이라는 형용사가 뭘까요? Nervous. 발음이 nervous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nervous가 아니죠? 네, nervous죠. 약간 V 발음이에요. Mm-hmm. 그것만 따라해볼까요? 우리 케니쌤? Nervous. 시작. Nervous. 그럼 왜 이렇게 긴장하셨나요가 영어로? Why are you nervous? 한번 어떤 분이 한번 따라해보실까? 우리 며느님 한번 마이크 잡으시고.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가 영어로요? Why are you nervous? 오, 박수 주시죠, 여러분들. 와.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아름다우시죠? Why are you so beautiful? 아, 이건 우리 시어머님도 모르겠어요. You too. 네. 아, 참 사랑이 꽃피네요. 아, 그럼요. 네. 자, 여기서 시상자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왜?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가 영어로 뭘까요? Mm-hmm. Number one, why are you serious? Number two, why are you excited? 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 정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m-hmm. 자, 그리고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족분들하고요.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선물을,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쓴 책이죠. 아, 제가 쓴 영어책을 두 권씩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작가시면서 현직 동화 작가이신 정진아 작가님이 쓰신 그림책도 저희가 두 권씩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십니까? 네. 왜 행복하세요? Why are you happy? 아니, 그 바로 튀어나와야죠. 그 why are you, 아니, 덩어리를 외우세요. 왜 행복하세요? Why are you happy? 아,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의 동시통역사. 왜 이렇게 슬퍼하세요? Why are you sad? 왜 이렇게 기뻐하시죠? Excited? Why are you excited?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Why are you so beautiful? 본인 입으로 그런 말 하시네요. 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그러면 노래 부르면서 맞춰보겠습니다. 1, 2, 3, 4 Why are you sad? Why are you excited?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serious? 1, 2, 3, 4 Why are you in a hurry? Why are you so beautiful? Why are you mad at me? Why are you doing this? 감사합니다. 언니 같이 춤해서 너무 좋고요. 너무 사랑합니다. 오. 어머니도 지금까지 못다 하신 이야기네. 못다 한 건 없고요. 며느리가 항상 잘해주니까 너무 화목하고 좋아요. 오. 예. 아들이 왜 오늘 안 오셨어요? 우리 아들이요? 지금 잠자고 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늘 찾아뵈야 되는데 영원하다 위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찾아뵙질 못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얻은 다음에 장인어른 장모님 좋아하시는 홍어 삼합 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